진짜 겨울 주하나. 네, 8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. 원래 8시 8분 도착 예정인데, 네, 무려 7분이나 늦어졌습니다. 7분. 아까 그 오송역에서 또 이미 그전에는 잘 모르겠고요. 그전에는 뭐 오송전에는 선대가 익산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송에서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정차했습니다. 오송 통과 열차 오송에서 부대나 먼지 통과하느라고 꽤 오래 정차했었거든요. 그 결과 이제 7분이나 지연 잡겠습니다. 7분 여기서 3분 여기서 3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7분 뭐 어차피 뭐 출발도 7분 됐네. 이 열차는 이제 그 광주에서 출발한 호남선 열차이긴 한데 용산이 정착이 아니라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라서 한 정거장 더 갑니다. 네. 출발하는 것까지 보고 이제 최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2박 3일간 호남권 여행 잘 했습니다. 특히 이제 어저께 그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좀 일정이 좀 연경되고 단축되고 말았습니다만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정도면은 뭐 아주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쳤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충분히 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제 이번에 다녀온 여행은 또 두고두고 또 정리를 해봐야죠.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. 새로운 또 구경을 많이 했으니까. 2박 3일간 날씨가 이렇게 바뀌었나 싶네요. 아까 보니까 내리던 겨울이다. 건너편에는 목포행 435호 열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.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. 상대편선 이건 단편선이니까. 여기가 이로써 단편선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. 잘 보겠습니다. 그럼 확인하고 싶지도 않고. 자, 이렇게 해서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.